응답하라 자치구 시간입니다. 성북구에서 지역 소식을 전할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연옥 담당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내에 이 각 자치구에서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마을미디어 활동가가 있는데 이런 뭐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관심 갖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먼저 마을미디어 활동가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곳 사람들인가요? 네, 마을미디어 활동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마을미디어는 마을이라는 생활 단위 속에서 마을 공동체 이슈나 뭐 의제,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는 이런 마을미디어를 통해 마을의 이야기나 지역의 소식들을 그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뭐 주민들의 시각에서 콘텐츠로 기획, 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마을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마을의 작은 방송국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예, 오늘 소식 접하고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참여해보고자 하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기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모집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는 저는 마을미디어 활동가 중에서도 청년 마을방송 PD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영상 제작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3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모집 강좌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하시고 지원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원되는 사항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미디어로 활동하게 되면 뭐 어떤 지원들 받게 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참여하게 되면 교육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네. 교육은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주 2회 진행되고 교육회는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활동 교육을 수료하시면은 일단은 청년 마을 방송 PD증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그다음 제작하시면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기도 하고 또 센터의 장비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실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뭐 필요한 부수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네. 모습들이 프로 못지 않은데 이런 그 네.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PD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문연옥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